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난나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오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내 느낌인가?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소? 입법개품 지난번이 사자빈신 비구니 지금 10회양법문 중에 다섯 번째 지일체처 회양이라 네 번째구나.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에 사자빈신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선지식으로 나와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분은 삼매로 인해 가지고 의생신을 얻었어요. 의생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의신이라 마음먹은 대로 내가 무슨 몸이든지 놔둘 수가 있고 지일체처 해양이라 그래서 일체처 모든 곳에 가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그 순간 이동을 해서 가서 거기에 맞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현신해서 법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 사자빈신 비구니 스님은 이 선지식은 그래서 이 시방 삼계라고 하는 온 중생들의 가고자 하는 데서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필요한 곳에 자기를 부르면 어느 때고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셔서 구원을 하시듯이 이 보슬 저 스님들 비구니 스님이라든가 이 선지식들도 전부 그런 대승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자 나름대로 그 주특기들이 공부한 결과로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최대한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다니시는 것. 이게 선지식이요, 보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생신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그 몸을 얻어서 처처에 아니 가는 것도 없이 가면서 그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선법을 하되 이제 어른의 큰 어른들의 이제 그 힘이 능력이 뭐냐면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상이 없어. 부처님을 칭견하고도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그 상이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면서도 참 깊은 뜻이 있는 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라는 게 동물의 습성이고 가장 편안한 그 상태지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은 밥 먹을 수 있고 졸리다고 잠잘 수 있는 그 팔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소위 망고강상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하잖아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 공부한 능력을 중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대승보살의 일상들은 어디든 좋은 곳, 굳은 곳 분별해서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때 가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하는 곳,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몸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천변만화로 분신을 해서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화를 해주되 그 상을 내지 않는다는 것,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 다음번에도 오늘 할 얘기에도 나오는데 이 비구니 스님을 하면 출가 스님이라서 아주 청정하고 고귀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는 이런 지혜강명 이거 얻어서 지혜강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체법을 출생시키는 그런 삼매 왕을 얻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생신을 얻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 뿐이지, 나머지 여타의 그큰 대승보살들은 아이고, 내가 감히 짐작조차 할수 없는 그런 큰 어른들이다. 그러면서 다음 분을 소개를 해주는데, 소개해준 다음 분이 이제 파수밀따라. 파수밀따 선지식을 소개해주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분의 사는 동네가, 나라가 험난이요. 험난이라는 나라에 사는 동네가, 성이 뭐냐면은 보 장엄이라, 보배보자, 보배로 장엄된 그런 작은 도시 아니면은 큰 마을, 여기에 살고 있다. 그 나라가 험난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름 그대로 험난한 나라야. 힘들고 어렵고, 왜 험난이냐, 그 나라가. 이게 역행비도라 그래. 그러니까 역으로 정도가 아닌 도를 행하는 분이 이 파수밀따 여자야. 쉽게 얘기하면 파수밀따라는 사람은 여잔데, 거리의 여인이라. 몸도 팔고 하는 아주 청정한 이 사자비신 비구니 스님이 다음 선지식을 소개해 주는데 아주 인생 밑바닥에 있는 거리의 여인의 몸으로 있는 선지식을 소개를 했어. 그래서 그 여인이 파수밀따가 사는 그 나라는 그래서 험난이라고, 험난한 국토다 그렇게. 아주 좋은 극락이 아닌 험난한 국토다. 나라 이름을 험난이라고 하는 데고. 거기에, 또 사는 동네는 보배로 꽉차 있는 장엄된 그런 동네에서 산단 말이지. 그게 이제 선제동자가 나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현장에가 물을 때, 아, 이렇게 그 파수밀따 이 여인이 사는 이 의보라고 하는 환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게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누리고 사십니까? 이라고 질문을 했지. 그런데 간단해.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순리적으로 수행을, 정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중생교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역행비도라, 역으로 살았어. 이거는 이 청량스님도 이렇게 했지. 역행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볼때 정도가 아닌 길을 자기 수행의 길로 살아가는 그이들이 공덕이 많아. 그래서 그 파수밀다 이 선지식의 회양
법문은 제5의 무진 공덕장 회양 선지식이라. 무진한 끝없이 많은 공덕의 능력죠. 창고를 가지고 있어. 공덕을 그만큼 많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공덕을 소위 말해서 청정하다, 오염됐다라고 하면은 오염된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오염된 세계에서 오염된 중생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이들을 교화하고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이 배가 되고 자기 살던 그 의보와 정보 아주 단아하고 이쁘고 잘생긴 그런 기생이란 말이야. 그 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통 그런 비도를 수행하는 역행은 역행 수도는 하수는 하기 어려운 수도라. 여러분들 주변에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걸 저 사람이니까 해낸다 하는 큰 인물들이 있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하위에 있는 낮은 수행의 경력 가지고는 해낼 수 없는 그 고도의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수행 능력이 모자라면서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흉내 내다가는 어찌 될까? 주변에서 큰일 하는 큰 인물 같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참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을 거뜬히 해내는 이들이 있잖아. 근기를 타고 나서 크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능력이 크게 있는 사람들이라야 그건 가능하단 말이야. 선제동자가 이전 비구니 스님한테 소개받고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독거리면서 이제 이 파수밀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게 묻는데 파수밀다 선지식이 대답을 해. 나는 대승 보살의 해탈을 얻었어. 그런데 그 이름이 니 탐욕제라. 탐욕, 욕심을 버린다. 욕심이라는 그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해탈을 나는 얻었다. 세상에 우리 중생 부류가 범부는 욕심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들 세계는 뭐가 정도냐? 누가 지긋 손해보면서 살락해?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해? 이게 정도잖아. 이게 뭐냐면은 염욕이라. 이게 기본이고. 그래, 욕심에 물들어 있는 것이 범부들의 일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어느 계기가 돼서 좀 했다.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참선을 하든 부처님 경을 배우든 부처님 공부를 했다.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법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 세상사 이거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그거 다 나중에 말짱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 이런 것이로구나. 세상에 이거 영원한 건 하나도 없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 100년, 1000년 살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이들을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이승이라고 그래, 이승. 이승은 그냥 두 번째라, 이게 1승은 아니고
아주 큰 어른은 안 되고, 그런데 범부는 면한 거야. 아, 세상 욕심에 물들지는 않았고 그 욕심을 벗어날 줄은 아는 이들이야.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선방에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 큰 스님들, 이 어른들은 다 이런 공부는 초월해서 요즘 세상에 돈만 좀 있으면은, 그리고 돈 좀 들어오는 주지도 하고 어쩌고 하면 그 돈으로 그냥 물질 가지고 세상 알게 모르게 아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라고 할 텐데, 저 스님들은 추운 겨울에도 고고하게 설산 가운데 하루에 몇 시간씩 허리가 부러져라고 앉아 있는가, 그런 수행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들이 적어도 이 2승은 되는 분들이야. 그 2승들은 견욕갈이라, 욕심을 보면은 그것을 내가 벗어날 줄을 아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이들은 오염이 안 됐고 청정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그러고 있는 거야. 누구 오면은, 아이고야, 그, 나 이때까지 내 청정하게 산 내 삶에 오염되기 싫다. 아까 범부들 같이 그게 무력에 거기에 오염되기 싫다. 이렇게 청정하게 살아. 그게 청정하게 사는 건 보존이 되지.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삶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까 무력에 물들어 있는 범부들은 어디로 갈 줄도 올 줄도 모르고 욕심내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인 줄만 알고 사는 그 이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그 세상을 벗어날 길을 모르고 그러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들 세계에서 부처님 같은 성인들이 나오고 그 이들에게 공부해서 주변에 현자들, 선지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승보다 뛰어난 1승이라고 표현하는 대승 보살의 경계가 있어. 그게 보살의 경계는 어떤 거냐? 대승 보살 경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료 성공 그러는데, 지혜로 우리 인간의 자성이 아니면 일체 모든 법계의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 아까 말했듯이, 아, 물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성이 없어. 이것만이 영원하다. 아까 말하는 인생의 수명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 건강? 그거 믿을 것 못 된다. 왜?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져서 독자적으로 불회해봐도 그 독자의 개개인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자성은 없다는 거지. 요것을 깨달으는 것이 지혜라. 그 내용을 우리가 숱하게 화엄경 법문 들으는 주 핵심이 이 세상의 일체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야.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 깨달음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야. 결국은 일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마음도, 이 세상은 사람 마음이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은 변화가 있네. 그런데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꼭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고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없던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좋은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선한 인간의. 늘 얘기하는 응이 선법으로 부조자심이라, 자기 마음을 항상 도와주는데 선법으로 유도해줘라. 좋은 법으로, 착한 법으로. 악법으로 유도하지 말고. 그렇듯이 마음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최초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자리를 말해. 그 청정한 자리는 모든 능력과 권한에 의해서 평등해. 이것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편파적이고 탁해지고 오염되고 그러는 거지. 그 상태를 공하다가 하는 거야. 그 청정한 상태를. 그것이 내 마음 역시 일체법 모든 주관과 객관 통틀어서 이 세계에 있는 법계가 그 자체로 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존재인가라고 인정해주는 그 가치는 연기로 인해서 잘
잠시 이렇듯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참모습은 아니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정도는 다 알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공하다 하는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 지료성공. 모든 법계의 자성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된 존재에 집착해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해서 부질없는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지겠지. 아까 말하는 그 총체적으로 표현된 탐욕심이라고 하는 갖고 싶어하고 내 것화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대승보살은 욕심을 굳이 버리지 않고도 절단하지 않고도 해탈을 얻어. 탐욕을 내지 않고도 그것을 탐욕을 억지로 끊어야 편하니까 그거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수행을 잘하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는 청정하는 삶이 2승이라고 했잖아요. 대승이라고 하는 1승 보살들은 그 욕심 그대로 놔두면서 전혀 연꽃이 구정물에 오염되지 않듯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전혀 동요치 않고 해탈을 얻는, 해탈이란 게 뭐요? 자유를 얻는다. 이미 자제하다.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위치에서도 이미 자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전혀 장애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 이런 이들은 우리 중생 세계는 이래야 정도. 장사는 5원이 남든 500원이 남든 남아야 장사고. 응? 하는, 이것이 기본이고 하는 그런 범부 세계의 준하고는, 저 기준하고는 다르다. 같이 어울리면서도 5원 벌 때도 있고 5원 손해 볼 때도 있다. 손해만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그 범부 세계하고는 달리 그것을 이득을 봤네 손해를 봤네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버린 그런 생각을 벗어난 자가 그 세계에 살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아이고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돈 30만 원도 못 벌고 3만 원도 못 벌고 아이고 손해본 것 같고 오늘 누구 만나서 괜히 집에 있으면 안 나가도 될 돈 친구 밥 사준다고 내가 성급하게 돈 내갖고 오늘 15,000원 손해본 것 같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에? 그런데 이 세계에 살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밥을 살 수도 있지. 이 돈이라는 것이 네가 주인이 됐으니까 오늘은 네가 내 돈 주인이 되고 언젠가는 이 돈 주인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봐.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 돈 못 벌었다고 걱정 안 하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밤새 잠도 안 오고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컨디션 안 좋고 우리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연꽃처럼 이 사바세계에 물들어 있는 욕심에 물들어 있는 세계에 살면서도 그 욕심에 전혀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돌아가면 아 거절 못한단 말이야. 그거를 거절하기 싫으니까 저기서부터 얼굴 안 맞추려고 고개 두르고 일하고 불편하게 가잖아. 그런데 부딪혀. 내가 줘야 될 것 같으면 뭔가 빚이 있구나 그러고 줘봐. 그래 있는 것이 다인데 어떻게 있는 거 다 가져라 그러면 되지. 이게 지금 단순 논리로 내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이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모든 일상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큰 공부인데 아까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되냐 하면은 모든 경계를 상대로 대할 때 모든 경계를 상대로 대할 때 이만큼의 선입견이 없어지는 거야. 선입견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 내 가슴에
0.01%라도 잠재된 선입견이 있으면 그 선입견의 바탕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고 상대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거다, 공한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 그것도 없고 네 것이라고 할 만한 것 그것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다라고 깨달아버린 다음에는 그 어떤 편협한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처음부터 저놈은 별로 인간성이 안 좋은 놈이라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 막상 알고 보니까 소문하고 다른 애 나한테 참 잘해? 그럼 또 금방 변한다? 이제 이게 세상 살아. 그런데 그런 데에 전혀 동요치 안 해. 애초에. 내가 잘못해서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으면 한 대 어제만 맞을 일이 내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런 게 전혀 동요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이런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 이 상상 속에 만들어봐. 그 사람의 삶이 뭐 같아요? 그런 이들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모든 사소한 일들, 크고 작은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닥친 대로 이미 자제하고 소화시키고 넘어가고 할 줄 아는, 그러면서도 그 이들을 이렇게 따둑거려주고 저 사람 참 미친 사람, 저 각시 속이나 썩겠다, 어쩌면 지것 다 내주고도 저렇게 살까, 주변에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죠,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현명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바보가 많아지는 세상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보가 없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바보일 거야.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래, 이 보살은 탐욕을 굳이 여의지 않고도 해탈을 얻는다. 해탈이란 말이 자유라 이 말이야. 자유자재. 해탈을 얻는다. 왜냐? 지혜로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욕즉 도라. 오염됐다라는 욕심 그 자체가 그대로 정도다. 바른 길이다. 이런 얘기. 파수밀다라고 하는 이 거리의 여인인데 그래도 그 몸뚱이가 미천이니까 살람이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잘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제동자가 이 파수밀다 여인 어딨냐고 찾으러 다니니까 이런 오해도 샀어. 어떠냐? 그 파수밀다라는 여인을 제대로 모르는 어떤 그 성에 있는 동네 사람이, 아니 그 이런 여인이 있다는데 선제동자가 어디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묻고 다니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 멀쩡하게 인물이 훤칠하게 잘생겼고 눈을 껌뻑이는 것 봐도 어디에 사기꾼한테 당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그 여인을 왜 찾는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절대로 그 여인에게 쏘가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왜 그 여인을 찾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파수밀다라는 사람이 거리의 여인이지만은 막상 그 내면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 오래 본 거야. 아, 그 일을 찾느냐? 그 일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은 큰 이득을 얻은 사람이다. 저기에 가면 있어. 그 집, 자기 집이 있는데 아주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몸 팔아서 번 돈이 얼마나 됐게 저렇게 화려하게 살까? 그냥 구중궁결같이 참호도 몇 개씩 건너와야 돼. 그 예전에 선지식들 의보가 뭐 휘양찬란하듯이 그런 휘양찬란한 정원에서 일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찾아가서 어쩌면 이렇게 무슨 복으로 이랬어.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여러분한테 뭐 좋은 얘기들이 그 유인물에도 나오는데 조금 나이나. 그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각가지 여러 종류의 목적이 있을 거라 이거야. 나를 어떻게 해서 한번 돈으로 사서 놀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진 방법으로 날아오는데 오는 사람 하나 거절 안 하고 만나준다. 그래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은 나를 보면서 탐욕심이 벌써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눈만 마주치고 아니면 내가 눈만 깜빡해도 자기가 좋았던 탐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만나서 악수한다고 손 한 번이라고 만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에 탐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뭔 이런 말도 나와 삽아순물이라고 그러는 순문 내 입술 쪽으로 이라고 깨무는 사람 요즘 말은 뽀뽀 뽀뽀 뽀뽀만 해도 나하고 가까이 뽀뽀만 해도 욕심이 탐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떠나버리고 보살 증장 일체 중생 복덕장이 복덕장 삼매를 얻어버린다는 우리 전주는 그런 우리 선지식 없는가 보네 한번 가서 뽀뽀 한번 하면은 복덕장 삼매를 얻어버린다. 일체 보통 사람들, 보통 중생들이 나하고 친근히 가까이만 해도 일체 모든 탐욕죄를 벗어나고 일체 지위를 보살 일체 지혜 짓자인데 일체 지위가 있고 일체 종지가 있어. 일체 지위라는 게 일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알아버리는 지혜란 말이야. 그런 지혜를 얻는 경지를 얻어. 가까이 친구만 되고 가까이 하고 자주 이웃이니까 처음에는 거리를 둘 여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자꾸 친분을 가지고 응? 그런 사람 이웃만 돼도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 얘기. 그 선제동자가 무슨 복으로 과거에 무슨 선근을 심었기에 이렇게 큰 복덕을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 역시 이 파수밀다 선지식도 그 계기가 있었지. 과거세에 높을 꽃자 단일 행자 고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 계실 때 그 왕이 사는 도니까 그게 서울이겠지. 그 서울에 그 고행 여래께서 그 서울에 중생교화로이라고 탁 와서 그 남대문 같은 대문을 서울 그 4대 성문 아니겠지. 성문 안을 가서 그 문턱 같은 걸 밥을 탁 밟으니까 막 온 세계가 육진을 하며 여섯 가지 진동을 하고 막 가진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돈 많은 장자의 각시로 있었대. 그래 소문 듣고 그 고행 부처님한테 남편을 꽃 이겨서 같이 법문들로 가자고 참석을 했어. 그게 부처님 오면은 요즘은 내가 법당에 4시에 108배 절을 하고 있는데도 법당에 나이 든 분들이 막 그 백년사 등산화를 벗고 절을 하고 가는데 내 눈에 왜 그게 아직도 내 앞에가 불전함이 있어서 어디서 그런가 불전을 잘 안 놓고 가는 사람이 반 이상이야. 현금이 없나 봐. 그 이제 부처님 오면 이라고 옛날에도 자꾸 이라고 불전 놓듯이 부처님 앞에 돈을 놓고 좋은 물건 놓고 막 이번 설에 뭐 맛있는 거 잡수시오고 라고 돈도 놓고 뭐 군입거리도 갖다 주고 오늘 또 누가 나를 많이 주더만 이라고 하는가 봐 옛날부터. 왜냐하면 훌륭한 분, 어른 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의 본심이겠지? 그래서 이 보물 돈으로 요즘 말하면 금화 같은 거겠지? 부자 장자니까. 그거 한 입을 이라고 보시를 했대. 근데 그때 부처님 옆에 시자로 따라온 사람이 문수동자라. 그 문수동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는 법문을 곁에서 해준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발심을 했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됐다. 그 한 입 돈 한 푼 그거
부처님 앞에 보시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과거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 같은 돈이라도 어느 환경에서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천배만배 달라지고, 사람의 본성은 그냥 청정한데 우리 일상을 자신의 가슴을 속이지 말고 살면 돼. 아까 이만큼이라도 내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선입견이 있으면 세상 모습이 현상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세상 두두물물이 나고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전부가 실상이야.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는 그대로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선입견으로 꽉 쌓아놔가지고 실상이라고는 바른 모습이 바로 올 수가 없어. 비유하자면 티끌 먼지 하나 없는 맑은 거울에는 있는 그대로 다 비춰줘. 내 가슴의 거울이 그렇게 티끌 먼지 하나 없이 닦아져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서 아 그것이로구나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데, 하루 24시간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실상을 한 번을 보지를 못해. 이 세상살이, 세상 돌아가는 실상. 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꽉 차 있어. 이 선입견이. 아까 말하는 누구에게 손해보고 살면 안 된다더라.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것이 차 있다든가. 뭐를 먹으면 이거 건강을 해친다더라. 요즘 아주 그냥 건강 해치면은 큰일 나는 일이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더라 하고 식당 고르고. 일상이 선방에 우리 한국 불교에 들어와서 큰 대근기들 공부하는 이 참선 공부에 하도 있죠. 하도를 들어서 공부하는데도 그 어른들이 공부해서 내 마음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청정해지면은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네 마음을 봐라 그러고 이목구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 여러분 마음이 뭔 형색이 있어 뭐가 있어 한 번도 못 봤지. 70년 80년. 그런데도 이것이 내가 한순간도 이것이 나를 조종 안 한 적이 없고 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잖아. 근데도 정체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찾아라. 그래서 네가 찾아가지고 그놈을 코를 끼워가지고 콧두레를 해서 주인노릇 해라. 그게 공부야. 에? 죽을 때까지라도 하여튼 그거 해기만 하면은 그게 공부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상을 무심히 지나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숱하게 봤는데 지나쳤지. 왜 지나쳤을까? 내 마음 내가이라고 쓰면서도 다른 것이 여기를 꽉 차가지고 그걸 지나친 거예요. 앞으로 가서 없는 놈데 안 찾아본 데 찾아보지 말고 찾아보고 지나친 데 요즘 오늘 가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에? 그걸 못 찾는 이유가 뭘까? 남에게 줄 것 아니면 남에게 받을 것 요거. 그 선입견이 쉽게 말하면 뭘까? 그게 내가 정리 안 된 업이라.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으로 내 보고 들을 자리에다가 꽉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실상을 바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뭐 먹고 간 보면 간이 안 맞잖아. 여보 여보 간 좀 봐라. 아이 당신이 뭐 나 지금 다른 거 먹어서 못 봐. 여기에 오염돼 있으면은 청정하지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정체가 뭐겠어? 원래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그걸 찾으면 돼. 그거는 뭐 때문에 가려 있다? 뭔가 다른 걸
탐욕심으로 무엇인가 내 것이다라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그거를 내 것으로라고 꽉 차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고 있다는 거지. 반대로 제대로 실상을 보려면 그걸 드러내버리면 되잖아. 아까 같이. 이 간단한 걸 왜 이리 안 할까? 어려서부터 손해보고 살면 너 바보다 이게 돼 있잖아. 그게 바보 안 되려고. 에? 바보 안 되려고 그것이 그럴 때는 사춘기 때는 왜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었을까? 나중에서 엄마 아버지 말 들었으면 누워 자다도 떠먹는데 하는 것이 다시 깨우쳐져 가지고 세상을 우리 집만 내 세상이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을 모르잖아. 세상을 탁 터놓고 이 작은 가슴 천만에 이 묘한 거야. 태산도 내 눈안에 들어오잖아. 이 하은경법문의 사법계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법계, 사법계, 이법계는 진리고 이치고 사법계는 현상, 두드물머 하나하나 나무면 나무면 품을 풀이가 사법계라고. 이사무여법계, 이 이치하고 현상하고 섞여가지고 전혀 장애가 없어. 그래서 나무 속에도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고 그게 조화가 이러. 그런데 사사무해백계라는 게 묘해. 물질과 물질이 전혀 서로 부딪혀도 장애가 없다는 거에 보통 근기로는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해준 게 하은경이고 그것을 깊이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10편문, 10가지 10편문이라 있는 게 그중에 하나가 금방 내가 얘기해. 큰 것이 이 콧구멍보다 작은, 겨자씨보다 작은 구멍에 들어오고 태산이 내 콧구멍에 들어와도 걸림이 없다. 태산이 내 콧구멍에 들어올 만큼 겨자씨만큼 작아지느냐? 아니면 내 코가 태산을 집어넣을 만큼 커지냐?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으면서 태산이 내 콧구멍으로 들락달락. 이런 경우가. 여러분 지금 화엄경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지금 26번째 선지식 만나는데 입법기 끝나고 나중에 보현 행원품 끝나면 요걸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이 사법계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통달해 가는가. 여기에 통달하면 이 세상 어디든지 아까와 같이 이 파수밀다나 사자빈심 비구니스인 같이 어느 곳 어딜 가도 자기가 할 일 찾아서 하서 밥 얻어 먹고 생활하고 아주 이미자재하게 자유롭게 살아. 우리 것, 내 것 하는데 그 울타리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그걸로 잠 못 자고 그걸로 건강 해치고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야. 거리의 여인이 얼마나 큰 교훈을 줬어. 나 이렇게 살면서 전혀 그래 나 하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만나서 손만 만져도 지가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그 탐욕심 없어져고 아닌 말로 더 가까이 와서 뽀뽀만 해도 그냥 없어져 버려. 난 그러고 산다. 내 자성이 일체법, 나뿐만 아니라 내 주관과 나를 상대하는 객관의 일체 세계가 통 틀어서 공한 것이다. 그 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다. 평등한 것은 편협되지 않는다. 그 평등한 자리에서도 뭐든지 울컥 반응을 하고 나오고 그것이 내 생활이고 내 일생이다. 그것을 뭘로 유도해야 되느냐? 뭐든지 시작할 때 최초의 서원을 세워라. 나를 유도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세웠던 원력의 힘이다. 원력으로 가는 거야.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때도 이 돈을 이렇게 벌면 내가 어디에 좋은 데 써야 되겠다는 그 목적, 원력을 먼저 세워놓고 돈을 벌으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돈을 벌어놓으면 쓸 데를 정해놓지 않고 적어놓으니까 자식들이 그놈 가지고 싸마다 징역살이나 하고 그러잖아. 매사가 그런 거야, 매사가. 원력이 없는 것은 아무리 공덕을 쌓아놔도 그게 소용이 없어. 그 원력이 뭐냐? 회향이란 말이야. 공덕을 쌓아놔도 회향이라는 원력을 항상 회향 남에게 돌려준다. 그게 남이 아니라도 돼. 누구에게 다 돌려주는 회향.
오늘은 무진 공덕장 회향이라 하는 파수밀다 거리 여인의 큰 선지식 법문이었습니다.